파하고 마늘, 으깬 마늘, 로즈마리. 처음부터 안 넣는 이유는 처음부터 넣으면 탔거든요. 지금 이 팁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구울 때는 식물성 기름을 들어서 굽다가 마지막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버터를 넣는 게. 오, 냄새 좋다. 아, 한번. 자, 이렇게 하고 굴, 로즈마리 같이 얹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후추 한 번. 자, 완성됐습니다. 서부 치킨 동부이. 제가 쓸어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길게. 네, 길게. 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껍질의 바삭함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게 잘 잘라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물기를 안 묻혀서. 예. 역시 벨기에 칼질이. 아, 근데 이건 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먹었던 역대 치킨 뭐 이게 스테이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채소다. 그 제가 제 입맛에는 제 입맛에는. 아, 그 당연하죠.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껍질이 진짜 맛있네요. 셰프가 조심해서 썰어 달라는 정도로 그 껍질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입안에 넣는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삭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계피향이 너무 좋은 게 다간에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좀 더 담백한 다가고 계피는 매우면서도 달큰하잖아요. 이게 맛을 맞춰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이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쵸. 아이들, 여자들. 근데 단맛도 왜 그냥 설탕 단 거, 초콜릿 단 거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다니까 독할 것 같은 느낌? 여기다 좋은 음악과 좋은 와인이 있어준다면 셰프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까. 네. 아, 이지훈 셰프님의 허브 치킨 통구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리브 쇼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 Live Delicious Olive.